안녕하세요. 영동 TV 한동 기호입니다. 오늘은 10만 원대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데님 팬츠. 요즘에 좀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10만 원 이하로 좀 괜찮은 데님 팬츠를 추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뒤져봤어요. 그래서 10만 원 이하라고 딱 10만 원 이하는 아니고 10만 원 초반대인데 어떻게 하면 또 1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준비해봤으니까 보시고 괜찮으면 세일율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가격이 너무 낮은 편도 아니죠. 사실 10만 원이 적은 편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구매하셔서 오래 입을 수 있고 트렌드한 옷들을 가져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실.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핏은 스트레이트, 테이퍼드, 그 다음에 와이드라고 좀 나눠보긴 했는데 요즘에는 핏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워낙 다양한 맞아요. 바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스트레이트라고 허벅지 둘레랑 밑단 둘레랑 똑같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엄밀하게 기준을 두지 말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뭐 센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그쵸? 정도고 입었을 때 실루엣이 그렇게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응이 괜찮으면 뭐 20만 원대 바지 이런 식으로도 좀 추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벌써 나왔네요. 1만 원부터 10만 원 10만원부터 20만원, 20만원부터 30만원 앞으로 할 게 또 남았네요. 네, 네. 한번 가볼게요. 렛츠 영동. 처음으로 얘기해 드릴 거는 스트레이트 핏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스트레이트 핏이 조금 애매해요. 이걸 테이퍼드랑 또 나누기도 좀 애매하고 그쵸. 어떻게 보면 요즘 시기에 스트레이트 핏이라 해서 슬림한 스트레이트 핏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미 와이드 핏을 가진 스트레이트 핏으로 찾아봤습니다. 네, 슬림 핏은 요즘에 또 브랜드가 따로 빼기 때문에 슬림 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평소에 좀 어울리는 스타일, 입는 스타일과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슬림핏은 빠진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인 하면 어디죠? 리바이스죠. 네, 리바이스죠. 네. 그래서 하나 갖고 왔는데 저는 놀란 게 리바이스 제품이 생각보다 가격이 높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전해주신 것 중에 너무 좋았어요. 시즌 제품인데 요거는 좀 트렌드에 맞춰서 유틸리티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워크 포켓이 달린 느낌의 팬츠고 요거는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의 워크 맛도 더해준 제품이기도 하고 89,000원 사실 너무 가격대가 좋게 떨어지다 보니까 리바이스 데님 하면 사실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컬러가 블루 컬러나 치노 소재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맛별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스는 이번에 컬렉션 자체가 트렌드랑 묶여서 멜빵바지도 되게 귀엽게 나오고 이번 컬렉션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은 여성분들이 좀 루즈하게 입는 것도 괜찮다. 아, 너무 좋죠. 구매하신다면 요 정도 컬러로 일단 먼저 구매를 하셔서 입으신다면 다양하게 매치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리바이스는 좋았던 게 사이즈 표가 클릭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비지는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요. 네. 유니폼 브릿지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네. 룩북 보시면은 옛날 사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즌 계속 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세비지는 기본 데님이랑 다르잖아요. 밑단에 이런 부분을 찍어놓은 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세비지는 세비지 원단 끝선을 맞춰서 아예 원단을 재직을 해야지 이 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세비지 같은 경우는 노너싱으로 된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입고 한번 빨면 확 네. 멋진감이 생기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원단이 튼튼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비지 데님 자체를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못하죠. 초도 수량도 크고 공제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내준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셀비지 데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물론 밑단도 있지만 주머니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지 스티치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팬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밑단을 접었을 때 조금 더 매력이 그쵸? 돋보이는 제품이죠. 그래서 룩북이 연출한 것처럼 살짝 접어서 양말이 살짝 보이게 해가지고 뭐 운동화나 구두 뭐든지 다 잘 어울리는 만능 팬츠 중에 하나다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워싱 팬츠만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라면 이거 구매하시면 이거 뭐야? 너무 빳빳한데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계속 입어주시다 보면은 정말 자신에 맞는 희한한 자신만의 핏이 생겨요. 그게 가장 큰 특징. 자신만의 핏이 생기고 주름도 되게 자연스럽게 가고 마구마구 입어주시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바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좀 넘는데 넣은 이유는 아마도 쿠폰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한다면은 나의 구매 가능 가격에 88,000원이 떴기 네.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구매 가능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와이드한 네. 핏의 스트레이트 핏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요할 만한 게 막 입다가 세탁기에 넣어서 네. 빠시면은 거의 사이즈가 한 두 사이즈 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드라이클리닝을 넣어놓은 거 네. 왜냐면 사이즈가 줄으면 아예 입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빳빳한 셀비지님 같은 경우는 소킹이라고 해서 두 사이즈 정도 키워서 사서 뜨거운 맞아요. 물에 좀 담가서 일부러 쭈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막 돌려입는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 생각하시면은 좀 업사이징 하는 게 좋다. 여기 뭐 데님 팬츠가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고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 흑청 근데 좀 일자로 쭉 떨어지는 깔끔한 핏을 갖고 있어서 가져와봤고 이런 것들은 노말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콧밑 리바이스를 사용하는 그 데님 원단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데님은 볼 때 좀 중요한 게 생각하는데 옆에 가림솔이 그래도 돼야 고증도 좀 살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내는 데님류들을 찾아왔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더블리 쪽 카고 쪽 보여드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입는 건 이런 팬츠거든요. 솔직히 세개 사도 30만 원
20만원이면은 나이스한 가격이다. 네. 요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단 그래도 좀 좋은 걸 샀기 때문에 1, 2군데 무신사에서 할인을 하면은 9만원대로 사실 수가 있다. 영동 테이퍼드 핏. 약간 좀 덜한 벌룬의 느낌인 거죠. 요 핏은 좀 클래식한. 요게 굉장히 좀 잘 어울리고. 그쵸. 테이퍼드 핏에서 나눠지는 게 구부 기장감이나. 네. 그리고 루즈하게 나오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루즈하게 떨어지는 거는 테이퍼드의 맛이 좀 떨어지긴 하죠. 보통 테이퍼드 핏은 똑기장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로 한번 갖고 왔는데 유니클로 데님 팬츠는 고국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감도 굉장히 크게 나왔다. 사실 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PA 브랜드가 점점 느끼는 건데 절대 못 만드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다른 브랜드에서 이 바지를 팔았으면 더 비쌌을 것 같은 느낌밖에 없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59,900원이 너무 나이스한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앵클 진이라고 했으니까 발목 기장까지 떨어지는 테이퍼드 진을 찾고 계셨다면 이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림진 같은 경우는 테이퍼드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루즈한 기장감을 구매하시면 밑단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맞아요. 사실 좀 입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신다면 구매해보셔서 입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너무 비싼 가격에 크림진은 사실 비추다. 관리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입으신 것처럼 세무 재질의 슈즈 아니면 뭐 얼마 전에 30대 신발에 추천했던 척하부츠 싹 입어주면 아주 그건 좀... 너무 기용 씨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네. 저희 채널이니까 제 취향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뭐 루퍼나 더비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척하부츠 좋습니다. 네. 247은 데일리한 편안한 옷들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뒤에 이제 밴딩이 있는 게 특징. 네, 컬러감도 이렇게 많고. 그리고 사실 요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밴딩이 오히려 더 이뻐 보일 때도 많다. 맞아요. 사이즈도 굉장히 많고 찜이나 리뷰도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다. 영동 와이드 핏. 저희가 좋아하는 핏이죠. 와이드가 트렌드로 오기도 했지만 와이드 핏을 입어본 사람들은 편안함을 또 못 떠나는 것 같아. 그래서 밴딩 팬츠도 앞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와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테이퍼드보단 넓고 스트레이트보다도 좀 더 넓은 핏 가진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의 네. 제품들을 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다음 밑단 좀 곱창지게 있는 매력이 있는 제품들로 가져왔습니다. 리바이스의 이 실버템 라인이 다시 복각이 돼서 제한이 되고 있죠. 탭이 실버로 되어 있는 게 일단 특징이고 90년대 유행하던 실버템 라인을 갖고 와서 재현했다. 데님은 리바이스가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리바이스 데님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주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지금 엄청 이쁘잖아요. 이 워싱감이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리바이스 데님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너무 좋죠. 요거는 그렇게 와이드하진 않고 약간 루즈한 핏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끼장으로 입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오니까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해서 벨트에서 알잖아요. 네, 네, 그 맛으로 입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요것도 브랜디드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 루즈한 실루엣 중에 괜찮아 보여서 갖고 와봤습니다. 군더더기 아예 없고 논워싱이고 9만원대까지 떨어지는 팬츠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데님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죠. 원사를 아예 컬러를 묻게 써가지고 네. 바지가 무지처럼 보이는 제품인데 오히려 요런 거 잘 입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요거 구매하신다면은 처음에 저희가 기본적인 연청이나 찐청 바지 있잖아요. 네. 그거 구매하시고 다음 스텝으로 내가 데님 하나 더 구매한다 싶을 때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캐주얼한 출근복이나 소개팅까지도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입는 룩 자체가 올블랙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네. 그럴 때 바지로 청바지를 입어주면 좀 애매하다 싶을 때 이런 바지가 진짜 많이 입거든요. 네. 바지가 어둡다고 흰색 티보다 이거는 검정이 더 잘 어울리는 바지예요. 착 가라앉는 느낌이 확실히 네. 드네요. 컬러감이 비슷한 에스피오나지 제품인데 제가 막상 구매까지 가보니까 9만 얼마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테이퍼드예요. 약간 테이퍼드인데 와이드네. 둥글둥글하네요. 이런 팬츠 같은 경우는 다 실컬러가 묻어져 있죠. 네. 그런 게 특징입니다. 아까보다는 워싱이 한번 들어가서 진 것 같아요. 그렇지. 좀 더 파카링들이 네. 보이죠. 둥글둥글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살아있는 팬츠인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온 바지. 저는 이제 3년 동안 가장 많이 입은 청바지 중에 하나 고르라면 이거를 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회원가입 시 5,000원 지급하니까 매기면은 99,000원도 돼서 갖고 네. 와봤고요. 근데 이거 제품으로만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별로 안 예쁜데 할 수 있지만 네. 밑으로 갈수록 조금은 슬림하게 떨어져가지고 신발까지 제품이 안 넘어오게끔 제작이 된 제품이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 곱창 지는 게 저는 너무 이뻐서 신발이랑 잘 신고 있습니다. 영동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10만원대 아래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다. 근데 좀 찾기는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면 주로 구매하고 자주 보는 브랜드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도 찾아보고 이런 경험이 좀 괜찮았다. 유니클로 이런 브랜드는 원래 아셨다면 공백이라든지 뭐 브랜디드나 네 이런 것들 한 번씩 구매하셔서 자기한테 잘 맞는다면 꾸준하게 구매하셔서 입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입는 제품 중에 하나인 만큼 잘 고민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워싱은 네. 좀 트렌드를 타지만 워싱이 아닌 것들은 트렌드를 안 타기 때문에 워싱 안 된 거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구매하시기 전에 워싱이 이쁘다고 바로 너무 선뜻 구매하지 마시고 이거
문제가 없는 데님은 뭔지 한번 체크하셔서 구매하신 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위에 옷들은 뭘 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스타일은 뭔지 신발은 뭔지까지 척하 붙이면 아까 그거 괜찮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이런 소주제를 잡아서 좋은 제품들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댓글로 스웨트 셔츠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신발도 괜찮죠? 네. 네. 그럼 안녕.